애교 부리는 거야? 응? 뛰어 올라와가지고 응? 봐달라고? 이제 강아지가 돼가는 거야? 응? 더? 더 만져줘? 더 해줘? 더 긁어줘? 더 만져줘요. 아이쿠 시원하냐? 그만 그만하자. 그만. 나 일해야 돼. 독서해야 돼. 안 돼. 지금은. 책 읽는데 이제는 달라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몸을 만져달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이제는 만지면은 입질하던 아이가 이제는 거꾸로 달라들어서 만져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동심리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이것들을 좀 더 좋은 이제 쾌감, 내가 만지는 건 이제 쾌감이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조금 반복이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옛날에 불쾌감이라고 하는 그 뇌회로가 아직 남아있어요. 약하게 신경회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새로 형성된 쾌감의 경로를 고속도로처럼 길을 크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느꼈던 만지는 것에 불쾌한 그 회로는 신경회로는 이제 점차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쾌감회로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은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합니다. 내 속에서. 네, 표정 보세요. 아주 편안하죠. 가봐 하고서 내려놔 볼게. 이제 어떤 행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막 다가오죠. 더 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걔들이. 그만 내려가 줄래? 나 책 읽어야 돼. 응? 내 독서를 방해하지 마라, 가을아. 아이쿠, 이제 완전히 좋습니다. 눕습니다. 예, 완전 친근감 신호예요. 행동 표현이에요. 기분 좋아? 그래, 내려가 이제. 그래, 이제 그만 내려가. 아, 기분 좋아. 완전 기분 좋아요. 행복한 표정. 행복해. 기분 좋아. 쾌감으로 바뀌었어. 세상이 불쾌한 게 아니라 행복하지. 이제 즐거움도 느끼고. 행복했던 강아지 시절로 다시 돌아간 거야, 너는 이제. 그치? 응. 그래, 더 가까이 왔어? 지금 만져달라고 또 그러는 거야? 아니야, 지금 나 독서해야 돼. 이따가 만져줄게.